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오늘부터 미쓰비시 PLC 고급편을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 중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대부분의 PLC 교육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지더라고요. PLC 교육이 고급편이 되면 정말 사용하지도 않는 어려운 명령어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어려운 교육을 만들어 보고 싶기는 하지만 능력 부족 탓도 있겠고, 또 그것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깨비가 준비한 고급에 대한 컨셉은 아주 쉬운 내용들로만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미 초급 컨텐츠에서 신호등을 만들면서 프로그램을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을 연습했었고, 중급에서는 실제 컨베이어를 동작하면서 어렵지 않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프로그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많은 내용들을 다뤘다고 자화자찬해 보겠습니다. 고급편에서는 좀더 실무적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PLC, 즉 엔지니어링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약간의 당금질이 필요할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게 되면 어떻게 배우죠?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수정하면서 프로그래밍을 배워요.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은 초급자들이 할 일입니다. 또 실력이 조금 더 쌓이게 되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새로운 장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초급 이상의 분들이 하게 되는 업무겠죠. 그래서 어느 기업의 연구소에서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는 일이 더 멋스럽고 고급져 보이기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장비를 만드는 것은 우선 초급의 업무는 아닌데다가 내가 해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급져 보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담금질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해요.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게더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저도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에요.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새롭게 만드는 게 낫지 수정하는 건 너무 싫을 때도 있어요. 간단한 수정 하나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며칠씩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팀장님이나 고객에게 보고하고 설득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접점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라는 이야기도 들어요. 그 접점 추가, 네가 해! 라고 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 그 접점 이쁘게 놔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해야겠죠. 전 이렇게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일은 정말 고수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프로그래밍 실력이 늘지 않고 답답하시죠? 이 담금질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 수정도 해보고, 새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 수정도 해보고, 새로 만들어 보고, 여러 고수분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프로그램들 깊이 있게 경험해 보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고, 여러 고수들의 프로그램을 경험해 봐야 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지 않지?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로 축적된 노하우들을 갖고 있어야 진짜 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전부를 알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깨알 꿀팁들 최대한 접근하기 쉽게 준비해 볼게요. 또 고급 편이니만큼 레더만이 아닌 펑션 블록이나 스트럭처드 텍스트와 같은 다른 프로그래밍 방법들도 다뤄볼 거고요. 또그 외에 PLC 프로그래머가 알면 좋은 기술들 잔뜩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고급 컨텐츠를 시청하시기 전에 초급과 중급 컨텐츠를 먼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좋은 내용 공유할게요.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응원은 위로다본가 댓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컨텐츠 준비해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